他们一上来，其实我的注意力马上就在他们。还有人呢，就是真是想堂堂正正。那个师傅一直就是教导我。The resolution on Falun Gong went through。他们经常骚扰这个美国地方。没有什么压抑的那个，当时是很平静。1999년 10월 28일 베이징시 교회에 있는 한 호텔 회실에서 중국 대류 파룬궁 선생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에는 AP, 로이터, AFP와 뉴욕타임스 등 서방 주요 매체의 베이징 기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당일 연락을 받은 후 여러 곳을 거쳐 이곳까지 온 것이다. 99년 10월 당시 인민대표대회가 열렸는데 파룬궁을 사교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련생들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수련생들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어요. 우리는 모두 이 소식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30명의 수련생들은 제복을 벗은 경찰, 순박한 농민, 아이를 데려온 사람, 일십차례 청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찰이나 기자들인 것을 알았지만 단 한 사람도 놀라지 않았으며 아주 침착했습니다. 이날 저녁 AP와 로이터는 전 세계에 소식을 전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에 기자회견 사진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최초로 중국에서 박해가 발생했고 박해받고 있는 수련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발적으로 걸어나와 진상을 설명한 이들 제자들의 성공의 배후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 당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 고난의 과정은 마치 특별한 상징 같았다. 수련생들은 바로 간고하고 고통스런 수련과 견정함 속에서 그 세월을 지나온 것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에서 소유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자원도 모두 정부에서 통제했다. 토지개혁, 공사합병, 반혁명 탄압, 반우파 및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육사사건 등 일련의 운동을 거친 후 중국인들은 점차 모든 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보는 사회방식을 갖게 되었다. 끊임없이 변하는 정책과 운동 속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반혁명 타도와 혁명 타도, 낡은 문화 파괴와 신문화 비판, 소위 반정부 징벌과 친정부 비난에 이르렀다. 당황스럽고 두려우며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던 사람들은 점차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사유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현재 당 중앙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1992년 리용치 선생님이 파룬궁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전수하자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파룬궁의 신기한 효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은 동시에 리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선인을 자신의 사상행위를 지도하는 원칙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것은 1999년 1월 11일 헤이룽장성 텔레비전이 청춘시 문화광장에서 찍은 장면이다. 이날 제9회 전국 동계운동회가 창춘에서 거행된 것을 축하하기에 현지에서 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단체 새벽연공에 참가했다.
폐결력도 좋아졌고 요통도 좋아졌어요. 병이 아주 많았거든요. 직장일이며 가정생활이며 또 기타 각계 방면에서 모두 조그마한 부담도 다 없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보고 나서 온 가족이 수련하게 되었는데 현재 부모님과 언니, 여동생들이 모두 함께 수련하고 있어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돈 버는 것밖에 몰랐어요. 빠른 답화를 배운 후에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아졌고 모두들 우리 가게가 경제성이 있다고 여기죠. 1999년 7월 사람들이 파룬궁의 개선 효과와 파룬궁이 인심을 바로잡고 사회복지에 큰 위력이 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 무렵 갑자기 천지를 뒤덮는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감각이 그리 민감하지 못한 수련인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 중요한 보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텔레비전을 키니까 파룬궁을 단속한다는 보도였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연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수련생들이 모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는 정말 몹시 침통했습니다. 동수들이 모두 서로 전화를 걸어 방송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죠. 탄압 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수련생들은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직 파룬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여 많은 이들은 장점인과 중앙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효과를 말했고 보다 많은 수련생들은 직접 베이징에 가서 청혼했다. 당시 부딪힌 가장 큰 곤란은 거처할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베이징의 많은 여관 여인숙들은 모두 입구에 이런 팻말을 걸어놓았다. 길거리와 거주지에서도 모두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 있어 파룬궁은 민감하고 위험한 화제였다. 다음 화면은 호주 텔레비전에서 촬영한 당시 수련생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수련생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여관에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수련생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는데요. 길거리 지하 통로 어느 곳에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를 따라 나섰는데 마침내 대법 제자들이 머물던 곳에 들어가 보니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고 방 한 칸에 거실 한 칸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남자 대법 제자들이 거처하고 방에는 여자 대법 제자들이 거처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바닥에 큰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찐빵과 소금에 절인 채소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저는 그들이 생활 표준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유리 실수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다른 대법 제자들이 도와준 약간의 돈이나 혹은 그 자신이 가지고 나온 통장이 전부였거든요. 그것을 바른 곳에 쓰고 싶어 했고 진정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것은 바로 천안문에 가거나 청원 사무실에 가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청원을 의미하는 상방은 신방이라고도 한다. 195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중국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을 고소, 제소, 제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급 정부에서는 일찍이 인민 군중들이 청원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했다. 80년대 초 역대 정치운동 중에 누적된 대량의 억울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각급 신방기구들은 점차 조례를 완벽하게 했고 신방기구의 임무는 정부를 대표해 인민들이 보내온 편지나 방문을 접수하고 청원한 인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1999년 7월 이후 수련생들이 베이징에 가서 청원할 때 그들이 본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광경이었다. 중앙에 있던 두 곳의 청원 사무실은 모두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국무원과 중공중앙 두 곳의 청원 사무실은 같은 곳에 있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후요우지에로부터 남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수십 명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사복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각지 공안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공안 경찰이었습니다. 결국 공안국에서 다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순식간에 간수소에 감금되었고 한 달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중앙 6.10 사무실의 책동과 압력하에 각 성, 시, 현, 심지어 가도 거민위원회까지 모두 6.10 사무실 기구를 설치했다. 그들이 받은 권한은 지방정부와 사법부문이 관할하는 범위를 초월해 직접 중앙의 명령을 들었다. 8월, 각 지역에서 모두 파룬궁 수련생들이 베이징에 가서 청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현지 지도자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명령이었다. 한바탕 전국적으로 파급된 대규모의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베이징 팡산구 청관진 정부에서는 52명의 청원 수련생을 강제로 저우카우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지린성 창춘에서는 전에 리용재 선생의 출생일을 정정한 호적 경찰이 해외 매체에 리용재 선생의 출생일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창춘시 공안국에서 쫓겨났다. 랴오닝성의 한 석탄공사의 승진 자격 조건 중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에 참가한 자는 교육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찬둥성 웨이팡시의 한촌위원회에서는 단지 청원한 수련생 개인 자산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세운 이발소마저도 문을 닫게 했다. 스촨산구의 한 교사는 베이징에 청원했다는 이유로 송환된 후 즉각 체포되어 3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들은 학교 측이 베이징에 가서 청원하는 직원들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준 3만 위안의 상여금 취소했다. 보다 많은 수련생들이 잔혹한 구타와 학대를 받았다. 1999년 10월 10일 산둥성 자오연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자오진아라는 42세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오연시 장신진 파출소에 잡혀갔다. 그녀가 파룬궁 실현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열흘간 경찰봉, 파이프와 전기 고무 등을 받은 후 10월 7일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탄압이 시작된 후 박해로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외 실현생들은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당시 수련생들은 몹시 조급했으며 어떻게 하면 국내 수련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하여 유엔 본부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수련생들이 미국 각지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당시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지 모두가 단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 유엔의 한 직원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가 안한 사무총장의 월급을 주는지 아는가? 바로 중국 정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물론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당시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주거나 또는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국제정세는 동서 양진영의 대치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이 주도적 작용을 일으키는 글로벌 시장으로 변모되었다. 때문에 13억 인구의 거대한 잠재 시장을 지닌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도 날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것은 1999년 미국 워싱턴 DC 지역 공영TV에서 방송한 중국 뉴스이다. 이때 중앙TV는 이미 위성과 현지 케이블 방송을 통해 민중들에게 공개적인 선전을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소위 파룬궁 적발 비판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각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주최하에 수시로 진행되었다.
같은 해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APEC 제7차 정상회의 기간에 장점인은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을 담은 소책자를 직접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다른 19개국 정상들에게 전달했다. 10월 25일 프랑스 피가로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점인은 최초로 파룬궁이 사교라고 공개적으로 정의 내렸다. 중국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주석은 독단적으로 이런 것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2일 보도 중에서 중국 내부의 소식을 인용해 중앙정국도 파룬궁 탄압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파룬궁을 사교로 정의한 것은 장점인 내린 명령이다. 이는 장점인 개인의 의지이다 라고 했다. 이 일은 장점인이 13년 집권 기간에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후야오방이 주도하고 있었죠. 당시 그들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옹호한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고 잘못된 안건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가장 크게 인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인이 저지른 이 일은 중국 역사상 가장 억울한 안건을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수천만에 달하는 파룬궁 제자들을 지금 비록 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일단 1천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바로 1천만 명을 적으로 만든 건데 이건 마음이 변해 잘못을 고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죠. 당시 우리는 어느 인권단체 창시자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70대의 중후한 신사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죠. 그와 반 시간 동안의 대화가 끝나자 그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청문회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그는 솔직히 말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당신들을 아주 동정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신들이 쿡스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쿡스란 단어의 의미는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파룬궁 수련생을 접촉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말해도 그는 다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할 말이 없으니 당신들은 가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개인 사무실에서 쫓겨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곳이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의지에 조종당해 전체 국가기구를 이용한 방대한 탄압 세력에 맞서 수많은 수련생들은 역경 중에 처한 정법 수련자의 상태를 표현해냈다. 당시 촬영된 아래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시각 그들 매 사람의 얼굴에는 상화하면서도 확고함이 드러난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왕찬으로 중국 인민은행 본점에 근무했으며 업무 능력이 뛰어나 캐나다에 파견 나간 적도 있었다. 1999년 박해가 시작되자 왕찬은 즉각 파룬다파 진상 자료를 전국 각 성과 시 정부에 보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파룬궁이 진실한 정황을 편지로 써서 장점인에게 알렸으며 범죄를 중단하라고 일깨졌지만 장점인은 직접 3개월 감금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박해로 직장에서 쫓겨나 장기간 집을 떠나 떠돌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진선인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다. 그는 전에 동수에게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 3년 동안 그의 발걸음은 전국 10여 개 성과 시에 이르렀고 많은 지역에 명예망과 정보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수많은 국내 인사들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박해의 진실한 정황을 알 수 있게 했다. 2002년 8월 오후 산둥성 량산현에서 불법으로 체포되었고 일주일 후 진닝시 간수소에서 구타로 사망했다. 향년 39세. 파룬다파 수련생 중 용감하게 진리를 위해 생사를 돌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왕찬 한 사람뿐이랴. 1999년 11월 29일 중앙 610 사무실에서 개최한 소위 810 형식 보고에서 토로한 것에 의하면 7월 20일 이후 베이징 각급 청원 부문에서는 단 하루도 청원하는 810 수련생을 체포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이미 3만 5천여 명의 수련생들이 감금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감옥의 죄수들도 파룬궁 수련생을 CCTV에서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비 종교신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들도 구타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우리를 구타할 때 땅에 비를 물로 씻겠는데 모두 씻어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제 기억에 매우 날씨가 추웠습니다. 감옥 옆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평상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그곳에 섰기 때문에 아주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 위후인은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도 맨발로 그곳을 수건으로 일일이 닦았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없앤 후에야 모두들 그곳에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위우유와 같은 수련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20명가량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의 지수들이 파룬궁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것을 느꼈어요. 감옥의 방장 언니를 포함해 모두 진선인으로 감방을 다스렸으니까요.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거대한 고통과 압력을 감당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변 환경과 인심을 변화시키고 있을 무렵 해외 수련생들도 모든 기회를 다그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의 진상을 알렸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의회회관은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로 매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남쪽으로 연결된 통로인 이곳은 관광 차량들이 정차하는 곳이다. 1999년 11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탕 여사 가족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이곳에 와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습관이 됐어요. 버스 한 대가 오면 중국 사람이 적어도 50명 이상 내리거든요. 처음에는 아직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워하면서 와요. 우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진상 자료를 나눠주죠. 파룬궁에 대해 알아보세요. 당신들이 국내에서 본 것은 모두 거짓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반가량 되는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죠.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둥, 사람들더러 약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둥, 재물을 긁어모은다는 둥. 어쨌든 CCTV에서 한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우리더러 매국노라고 했어요. 당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저를 욕하고 신문을 돌려주었는데 그때는 신문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기등등한 눈초리였지만 저는 줄곧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바로 반드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야 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의 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는 것이에요. 1999년 11월 29일 세계무역기구 제3차 장관급 회의가 미국에서 거행되었다. 세계 135개 회원국에서 온 5,000명의 대표와 기자들이 미국 북서부의 도시 시애틀에 운집했다. 소란스런 항의 대열 중에서 사람들은 조용하고 온화한 대열을 볼 수 있다. 다른 단체와 차이점은 그들은 전부 자신의 휴가를 이용해 자비로 이 활동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우리 직장에는 매년 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휴가를 이용해 이곳에 옵니다. 어떤 때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을 이용해 함께 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만약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묵습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값싼 숙소를 찾아 함께 투숙합니다. 네, 수련생들은 자신의 돈으로 국내에서 자료를 배포합니다. 외국에 나온 후에도 우리는 캐나다도 가고 또 유럽의 스위스, 스웨덴도 가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휘스톤,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의 여러 도시에도 가는데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가서 진상을 알립니다. 당시 수련생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바보,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사단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러나 그 간과한 세월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만약 진선인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고 만약 진정한 수련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해낼 수 없으며 또한 절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국내 수련생들이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생명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든 적어도 그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1억 명의 수련생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 발언해야 할 때 저는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곧 떨쳐 일어나 말했습니다. 바로 수련인들의 확고부동한 희생과 노력하에 형세가 변하기 시작했다. 1999년 11월 18일 목요일, 이틀 후면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다. 이어 두 달 동안 상하 양원위원들은 워싱턴을 떠나 각자의 지역구로 돌아갈 예정이다. 바로 이날 오후 뉴저지주의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가 조언을 작성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218호 상하 양원 공동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수련생들은 다음 날 이 소식을 접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서류를 하나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파룬궁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고 우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로 바라보았어요. 마치 기적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 연방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기초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함께 법안을 작성할 사람을 모아야 하고 다시 관련 위원회에 보내져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교부해 표결에 붙여진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이 과정을 거치자면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결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18호 결의안은 제출부터 통과까지 겨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으며 공동 초안자는 72명이었다. 수련생들이 어떠한 고생과 대가를 치른 후에 이런 기적을 창조했는지 당시 파룬궁 대변인 장월핑의 발언을 들어보자.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보좌관이나 의원을 만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에 로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이거나 고급 두뇌 집단 소속으로 바로 이익 집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기층 시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녀자, 노인,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보좌관이 한 번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로비하는 단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체는 다른 로비 단체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비영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도의적인 지지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전례가 없었던 것인데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218호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의 통과는 전체 미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중국의 파룬궁 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도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시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특종이었다.
이곳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친숙한 곳이다. 20세기 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 광장인 천안문 광장은 중화민족과 함께 100년의 험한 세월을 겪어왔다. 49년 중공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곳은 정치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새천년이 다가오는 날 이 유서 깊은 광장에선 매일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과 사복 경찰들에게 구타당하면서도 맞받아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교 교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 시골 부녀자들도 있었다. 수입이 100만 위안에 달하는 회사 사장이 있는가 하면 생활이 곤란해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생후 몇 달밖에 안 된 젖먹이부터 이미 70세를 넘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 라면 모두 그 순간 진동을 느꼈을 것이다. 모두들 현수막을 펼치지 못했는데 파출소에서 현수막을 쫙 하고 펼치자 경찰들이 뺏으려 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빼앗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른다 파하오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펼쳤죠. 정말로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때려도 맞서지 않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개를 빼앗기면 또 다른 제자가 다른 현수막을 펼치죠. 바로 이렇게 선암문에서 펼치지 못한 현수막을 경찰서에서 펼쳤는데 아주 장관이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마음을 합한 것으로 현수막을 높이 펼쳤습니다. 고 여사가 말한 수련생들이 현수막을 펼친 상세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수련자들의 진정한 내심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번 탄압을 단순히 인간 세상의 한 정부가 일반 백성들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것을 우주 중에서 정의와 사악의 전쟁으로 여겼고 이것이 바로 대법주자들이 이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 역사상 정부와 인민 사이에 모순이 나타날 때면 인민들은 굴복하거나 폭력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생들은 잔혹한 이번 박해에 대해 굴복하지 않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시종일관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수호했죠. 이는 리용치 선생의 진선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본질로부터 수련인들을 개변했음을 증명한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외부 세력도 그들을 개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중국의 한 누리꾼이 파룬궁 수련생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인터넷 토론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었다. 50년의 고압적인 통치를 겪으며 마음을 어기는 말을 하고 마음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마음을 어기고 태도를 표명하고 마음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을 어기고 손님을 초대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며 마음을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이들 파룬궁 수련생들에게서 나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양심을 간직하고 있고 아직도 절개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강권과 폭력의 기계가 꺾인 우리 중국인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신구 세기가 바뀌는 세월이었으며 또한 정과 사의 세력이 격렬하게 대결하던 세월이었다. 1월 19일 명예망은
99년 7월 뉴욕을 떠난 산 속에서 수련생들과 세인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리웅츠 선생의 사진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장쩌민과 러가는 파룬궁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비밀회담을 가졌다. 장쩌민은 그들에 대해 더 무질게 해야 한다. 특히 청원하거나 무슨 진상자료를 나눠주는 자들은 체포해서 죽도록 해야 한다. 때려 죽였으면 자살로 간주하고 신원을 따지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일반적으로 공식 문건을 사용하지 말고 비밀 전보나 구두로 전달하며 서명을 남기지 말고 일률적으로 중앙에 지시라고 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제 생각에 처음 파룬궁 탄압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비교적 쉬울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가 도망가듯이 몇 사람만 체포하면 저절로 흩어지고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파룬궁의 저항이 이렇게 완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때문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후 내려올 수 없게 된 것처럼 보다 악랄한 탄압 방법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룬궁의 저항은 완강하면서도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탄압 과정에서 그들의 잔혹함은 여지없이 폭로됐습니다. 2000년 초 로가는 장쩌민의 비밀 명령을 전국까지 구두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장쩌민 자신도 2월에 소위 탄압이 순조롭지 않은 광둥성 등지에 가서 직접 검사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와 공안 부문에서 공동으로 소위 각종 전향교육 학습반을 열었고 또 각지에 교양원, 정신병원 또는 양로원을 설립했다. 구류소, 간수소와 노교소 역시 제한된 기한 내에 수련생들을 전향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중국 대륙 수련생은 지금 간수소에서 자신이 받았던 체벌을 우리에게 시연해 보이고 있다. 2000년 1월 7일 지난 대학 생물학 강사 가오 시민이 광저우시 테너구 구류소에서 고농도의 소금물을 강제로 투입당하다 주식으로 사망했다. 2월 21일 퇴직 근로자 전추슈가 산둥성 웨이팡성관 가두 판사처에서 매를 맞아 사망했다. 3월 25일 은행 직원 장정강이 장수성 화이안 구치소에서 매를 맞아 사망했다. 그 당시 전해진 소식에 따라 작성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3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하는 짧은 기간에만 전국에서 4만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당했고 5천여 명이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으며 수백 명이 판결을 받았다. 이해 연말까지 박해로 사망한 상세한 사실이 입증된 수련생만 해도 121명에 달한다. 비록 이런 잔혹한 박해에 마주했지만 수많은 수련생들은 여전히 진선인의 원칙을 굳건히 지켰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 마음을 변화시켰다. 제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역시 노교사에 감금되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그의 신념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전향하지 않겠다면 두고 보자. 결국 그는 어느 날 혼자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10여 명의 경찰이 그를 엿쌌고 그의 옷을 벗긴 후 물을 끼얹었고 그런 후 약 10여 개 전기 충격기로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죄수들은 전기 충격기가 파박하는 소리를 듣거나 방전되는 파란 불빛을 보기만 해도 살려달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항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큰 소리로 바룬다파하오 쩐살런을 외쳤고 리용주 선생님께서 쓰신 경문인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늘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 생사에 집착이 없으니 정법의 길은 평탄하여라. 그
큰 소리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을 포함한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모든 전기 충격기가 방전되었고 경찰은 결국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목숨 걸고 하늘 기둥 떠받치며 하늘을 우러러 길게 웃는 금강. 전지는 색을 잃고 귀신이 눈물을 흘리니 온갖 무리 중 우뚝 솟은 진선인. 2000년 3월 세계 각지에서 온 500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에 모여 제56회 세계인권회의에 참가하러 온 각국 정부와 NGO들에게 중국에서 발생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 박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다. 회의 개막 전날인 3월 20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국제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중국 신화사도 기자를 파견했다. 이것은 수련생들이 처음으로 중국 정부 관리와 맞선 동시에 세계 언론 앞에 나타난 것이다. 당시 중공 정권은 몇몇 기자를 회견장에 파견해서 방해 공작을 사주했는데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알아듣지 못했고 당시 모두 영어로 말했습니다. 중공이 파견했던 기자의 행위는 아주 가소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 상황을 말하려 했고 진상을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중공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주 많은 국제 매스컴에서 이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이 일을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현지의 가장 큰 신문사에서도 사진을 실었고 중공 정권의 기자들이 연극을 하면서 아주 큰 추태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유엔 인권회의에서 수련생들은 제네바에 있는 모든 회원국들의 기구를 방문했으며 대회에서 세 차례 발언을 했고 두 차례 기자회견과 한 차례 청문회를 가졌다. 비록 장쩌민 정부의 통제하에 중국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22대 18로 부결되긴 했지만 중국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때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적인 천안문 광장 항의 활동은 매일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현장에서 수집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약 9개월간 지속된 이번 폭력적인 단합은 이미 갈수록 정의감이 있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5월 4일 유럽, 아시아, 호주 및 북미 등지의 17개 파룬브라케 연합으로 5월 13일을 세계 파룬다파의 날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의 첫 봄, 가장 엄중한 박해 중에서 표현해낸 파룬궁 수련생들의 확고함과 신념은 이 순간을 영원히 농축하고 있다. 9.15 명예망해 리응주 선생님이 단합 이후 최초로 발표한 경문 심자명이 실렸다. 뒤이어 원만을 향해 나가자, 예언참고, 이성 등 수련생들의 수련과 정법을 지도하는 일련의 문장들이 연속으로 발표되었다. 신속한 형세의 변화는 수련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미 지나갔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곤란은 점차 물러나고 있지만 대법제자의 정법의 길과 수련 이야기는 여전히 남았으며 우주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 속에 남아있다. 오늘날 명예망은 이미 벗겨진 상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정보 통로를 묵묵히 수립하고 지켜온 중국 수련생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각국 정부는 이미 파룬궁이 평화적이고 이성적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당직 경찰들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 영사관 앞에 선 백발이 희끗희끗한 사람들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파룬궁 진상자료는 중국 대지에 널리 전해지고 있지만 제작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금을 도와주고 공헌한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2000년 10월 21일 미국 서부지역 파룬다파 수련심득교류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거행되었다. 수련생들은 류용채 선생님이 1999년 7월 샌프란시스코 법회에 참가하러 가시던 도중 탄압 소식을 듣고 중간에 일정을 취소하신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이번 법회에 참가한 수련생들은 뜻밖에도 장장 15개월간 지속된 노정이 중지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 사부님께서 나오신 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마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장시간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이지 아주 기쁘고 얻기 힘든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말씀에서 우리는 사부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이 시각에 우리가 비록 사부님과 함께 할 순 없었지만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这些东西都已经被销毁掉了，只剩下邪恶的人在表演，而且所有有正念的人，不是指我们学员，所有只有正念的常人，都在起来反对这件事情，是因为过去的邪恶抑制了人，这个邪恶清除掉之后，人们都清醒了。 再重新审定这一切，看待这一切，谎言呐、假象啊，都将被一个个的揭穿。历经磨难，久别重逢。 리응주 선생이 만난을 겪고 오랜만에 다시 나와 설법하신 것은 수련생들에게 그들의 수련과 정법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게 했다.